겨울에 더 예쁜 한라산 백록담. 근데 한라산이 요즘 많이 아프대요.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하루에 평균 3,000명이나 한라산을 오른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때문에 생태계 훼손도 심해졌고 주변 도로도 포화 상태였고요. 단속을 피해서 산에서 몰래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희귀식물을 채취하는 진상 관광객들도 있다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안 되겠다 싶어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백록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에 입장 가능한 인원수도 제한되고요.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라산뿐 아니라 제주섬 전체가 너무 많은 관광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공, 쓰레기 매립, 하수 처리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다른 자연유산들도 한라산처럼 탐방 예약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는 제주도, 더 오래오래 보려면 이 정도는 감사해야겠죠?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던 청소년들. 이 사연이 알려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생리대 지원 방식이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생리대를 한꺼번에 산 다음 필요한 친구들 집으로 보내줬는데요. 이제는 청소년 본인이 원하는 생리용품을 직접 골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생리용품 하면 대형, 중형, 소형, 날개, 오버나이트, 팬티라이너까지 이거 생리 양이나 시기에 따라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용품을 살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한 사람당 연간 최대 12만 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깔창 생리대 소식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올해에는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올해부터 음원 스트리밍 가격 오른다는 거 들으셨어요? 멜론은 기존 이용 요금에서 3,000원, 4,000원씩 올랐고요. 지니의 모바일 전용 스트리밍 상품은 각각 600원씩 올랐어요. 갑자기 왜 올랐냐? 작년에 관련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 들을 때 창작자에게 60%만 갔던 수익 분배 비율이 65%가 되면서 전체 스트리밍 이용료까지 변화를 한 거죠.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음악 창작자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음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꾼 건데요. 지금 오른 비용도 여전히 할인이 들어간 거라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1년까지 할인율이 점점 줄다가 아예 전면 폐지될 예정이거든요. 물론 우리 지갑은 텅장이 되겠지만 좋은 취지로 이용료가 인상된 거니까 제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꼭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새해에도 지켜볼 거예요.